뭐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다리가 이렇게 이렇게? 이게 이렇게 가야지. 이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뜬금없이 갑자기? 아 연락 저는 울산 사는 서른 갑자기 목소리 왜 작아져요? 갑자기 목소리가 아까 그렇게 잘 까불던데? 우와 다 꿇었어요? 갑자기 하니까 당황스러운데 저 울산 사는 야 딴 거 같지? 아저씨 따가지 아저씨 긴장하셨나봐요 약간 카메라 앞에서 좀 긴장하실 편인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어디 가나요? 대화남이요? 예. 어? 거기는 각도 트립 2편에 나왔던 그 대화남 원래 알고 있었잖아 말하고 있잖아 예. 말하고 있잖아 지금 각도 트립 2편에 나왔던 그 대화남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각도가 제 산타고 돌아다녔던 거기 걸. 더럽게 재미없는데 아니에요? 네 더럽게 재미없게 찍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저는 되게 걱정이 되네요 거기 가서 우리도 거기 밤에 가면 이뻐 바람만 쐬다 오는 거 아닌가 누가 보면 울산 토백인 줄 거기 알겠어 거기 밤에 가면 이쁘다니까? 데이트하러 갔겠지 밤에 갔을 때는 왜 안 찍었을까 모르겠네 부산이지 족구하라 그래 족구장이 있어요 갑자기 웬 족구가 있어 족구가 아니, 그 친구들 만약 그 친구들 이거 뭐 이들이 모를 거 아니야 또 대한민국 학교 다 족구하라 그래 그렇지 말죽거리 자체를 또 모를 말죽거리 잔 없어 잠깐 보실까요? 이 씨발 뭔지 아시겠죠? 이거예요 쌍절곤 있어줘야 되거든 쌍절곤은 없습니다 뒤통수를 한번 시계 친 다음부터 못 돌려요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우리 현수 왜 이렇게 덥니? 대왕암으로 가려면 얼마나 걸리나요? 1시간 1시간? 아 1시간? 괜찮죠? 1시간 정도 우리 버스 타고 5시간 왔는데요 엄마 아빠한테 다 물어봤는데 할머니한테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 가격 차이는 정확히 17,000원 정도 비행기 소요시간 1시간 반 플러스 현지인들의 말을 빌어보자면 30분 걸린대요 아 네이티브가 정확하지 총 거리 시간 1시간 왜 1시간의 차이가 나? 1시간 반 아니 왜 1시간 반이죠? 야 비행기 1시간 걸리고 1시간? 아 얘가 맨날 이용을 하는데 수속도 밟고 해야 되잖아 신놈인가? 아까 그 버스 기다린 건 여기엔 로직이라는 건 없어요 김포공항까지 진짜 많이 걸려서 한 40분 걸렸어 응. 그럼 2시간 10분 2시간 10분 근데 집에서 인천터미널까지 간데 또 30분 걸렸어. 버스 타고 5시간 왔어요 왔어요 4시간 진짜 반 왔어요. 4시간 반 왔다고 칩시다 응. 그럼 5시간 걸려요 응. 근데 가격이 17,000원 차이에요 곤란 네 못 타요 아니 뭐야 김포공항까지 가는데도 시간은 해줘야지 했잖아 터미널에서 40분 공항까지 진짜 많이 걸려서 40분 걸렸어 응. 야 1시간 40분 아니, 실상으로 1시간 40분에 딱 못해 아니 그렇게 시간에 맞게 가면 되잖아 뭐야 저게 1시 반 비행기면 1시 반에 딱 타는 게 아니잖아요 1시 반에 딱 타는 거 아니지 미리 타지 미리 타서 1시 반에 출발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7시 비행기를 네. 6시 10분에 일어나서 네. 씻고 나와서 40분에 공항에 도착해서 네. 수사닥 20분 만에 다 국내선은 수속이 되게 편하잖아요 내가 잘못했어 네. 내가 잘못했어 종결 미안합니다 진짜 슬펐어요 미안합니다 시원하다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그런 남자인데 각도의 고속버스 사건 미안합니다 네가 카메라 킬해서 지금 네가 카메라 킬하 그래서 지금 켰으니까 성대모사라도 해 소녀 어디 가죠? 안돼 그거는 얼굴 모사였어 야 람보 두두두두두 그럼 박으면 안된다 턱도 건드리면 안된다 큰일난다 진짜 내일 오후 12시 35분 47,600원이야 니가 이거 한가? 뭐? 47,600원인데 12시 반 에어 부산? 어 하면은 만원 돈 더 붙어 거기 네 48,000원 결제 예정 47,600원인데? 나한테 사파사 어디서 어디 가는 건데 뭐 그게 울산에서 김포 말이 돼? 뭐가 결제 예정금에 47,600원 국가 유공자 들어놓은 거 아니야 지금? 신놈 아니야 무슨 3월 27일을 찍어놓고 뭐야 아 잘못 찍었네? 아 그래? 3월 27일 아니 한 달이 나 울산 한 달 살기 내가 안 됐어? 미친놈 아니야 저거 안녕하세요 소녀시대 김태현 씨가 손을 받아주셨고요. 깜짝 놀랐어요. 김태현 씨 좋아하세요? 아니요. 안 좋아요? 저는 건물대에 김태현 씨 붙어 있었거든요. 아 그랬어. 네. 저는 김태현 씨랑 신세경 씨 붙어 있었던. 각도 볼 수 있는 시간 이제 2시간 남았다.
닥터 2시간 있으면 가요. 뭐 왜? 나 싫어. 나 진짜 개 좋아. 그런 거 같은데? 여기 앞에 나 막다른 골목인데. 아차 싶던데. 일로 내려가면은 무시하고 들어가야 돼 그냥. 일로 찍지 마. 사이드 미러. 뒤에 왜 봐? 후방 카메라도 있고. 씨. 그니까. 야 이거 2m짜리로 해. 이게 뭐야? 어? 2m짜리 있잖아. 충전. 자 우리가 여기 제가 운전해가지고. 제가 운전해가지고. 그러니까 신개념이었어요. 재밌네요. 어딘가. 여기 이름이 울산 동구에 위치한 대강암공원입니다. 목소리 괜찮아요. 목소리 왜 그래? 저가 하지 않았나? 나 주인공이네요. 우리 100원 넣고 뽑기하자 같이. 너 아니었나? 친구랑 왔어. 너 왜 네 친구랑 나랑 헷갈려? 난 네랑 여기로 온 적이 없어. 10원 왔어. 그 사람을 헷갈리면 안 돼요. 혹시나 연애하게 되면 그딴 소리 절대 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진짜. 진짜 탈락을 했는데 그 나이 제한이 있더라고. 저기 지금 친구들이 뛰어다니고 있어요. 나이 제한이 있어가지고 저게. 그래도 한번 타보고 싶게 생겼는데. 그래 나 타보고 싶게 생겼다. 법규를 준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용띠 둘이 타봐. 안 돼요. 닥쳐 뱀띠. 닥쳐 뱀띠. 조명을 오씨 여기다 달고 싶다. 여기는 이제 각도 트립에 충격이 채 가시기 전에 다시 왔었어야 되는데 이미 각도 트립에 충격이 좀 많이 가신 상태예요 지금은. 저번에. 아 근데 여기 밤에는 또 좋아. 뭐가 좋아? 미리 이렇게 밑밥 깔지 마시고요. 그 심리 대습 있잖아. 심리 대습은 밤에 가면 또 은하수길이라는 것이 짧게 있대. 속속을 걸어요. 유잼. 유잼. 아 각도 트림 이렇게 한 거야? 어? 혼자? 어? 노래 부른 것도 있던 것 같은데 심리 대습이. 약간 깝치고 다닌다고 창피할 필요 없어요. 다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나를 알 수 있죠. 너를 누가 알아? 너를 누가 알아? 나 울산 6년 살았어. 6년 알았어? 야 인천 내가 10몇년 살았어도 지나본 내가 잘 못 알아봐. 자기가 되게 대단한 사람인 척 하는데 누가 봐. 죄송한데 좀 역겹네요. 내 스키. 아 근데 일로 쭉 가면 이제 대양암이 나오는 건가요? 아 그치. 네. 여기가 또 산책로 딱. 이게 무슨 나무죠? 나무야, 이게 무슨 나무인지 수종을 아나요? 최수종은 안 돼요. 어? 수종을 좀 아시나요? 여기 무슨 나무인지? 소. 다 소나무. 어? 저기 있는 애들 저쪽에. 소나무가 저만해? 저쪽에 있는 애들 소나무야 저거. 이게? 진짜? 저 안에 울타리 안에 있는 거? 어 저쪽에 있는 거. 소나무가 저만해? 내일이 할배 생일이죠? 예. 각도는 여자친구 만나러 가신다고. 그러니까. 그런 놈이죠 뭐. 내가 밥 살게. 갑자기? 어, 밥살 생각으로 버스 타는 거 아시죠? 남자들은 철 들면 죽는 거. 철 들면 죽어요. 죽지 않기 위해 우리는 나름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이쪽 귀여운 척 하는 거야 지금? 아니 이거 좀 길었으면 좋았겠다. 이게 장난 아닌데? 아 길었으면 좋았겠다고? 아니 길었으면 좋겠다. 저 앞에 나온다 보인다. 일단 여기에서 각도랑 시간 봤을 때 바람이 무지하게 많이 불었어요. 그날이 좀 많이 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필 왜 각도가 온 날 바람이 그렇게 많이 불었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바닷가니까 좀 많이 불 수도 있고 그래요. 지금 왜 그래? 네, 근데 지금 가끔 안 불 때도 있고. 근데 조명 일 안 해요? 각도 진짜 회사 줄 거야? 회를 먹는다고? 생일인데. 에? 생일인데. 생일에 회 먹어야 되는 거야? 뭐? 짜장면? 짜장면. 아니 짜장면. 원래 생일 때 짜장면 먹는 거 아니야? 짜증날 때 짜장면. 짜증날 때 짜장면이야. 짜증날 때 짜장면. 아 생일 때 짜장면 먹지 누가 회 먹어? 아 어제 먹었어. 오늘 점심에 잡채밥 나왔어. 아 용인 줄 알았어. 아니지. 대왕은. 말 그대로 그거 아니야? 와. 여기는 그러면 뭐예요? 에? 대왕은 가는 길. 저게 대왕암이에요. 대왕. 물이 짱 크다고. 나도 대왕암이 왜 대왕암인지는 모르겠어. 빨간데요? 노란데요? 초록색이. 막 바뀌어? 여기는 내가 볼 때 사진이 진짜 예뻐. 사람도 없는데요? 방어 평일이. 어 여기서 낚시도 하더라고. 앞에. 어우 바람이 그냥. 바람이 분다. 고양이 봐, 고양이. 고양이. 저번에도 고양이가 한 마리 있었는데. 안녕 고양이. 고양이. 여기는 이렇게 암벽타기 할 수 있고. 암벽타기 하면 안 돼요. 암벽타기 하는 데 아니야? 안 돼요, 안 돼요. 아. 여기까지 가는 데 거기가 이제 종점.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도착했다. 야호! 네, 그거 아닌데? 아,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그거 아닌데. 아, 정상이니까. 아, 네가 정상이 아닌 것 같아. 아, 네. 지난번에 와 이렇게 왔다가 도착했으니까 가자. 그리고 갔어요. 김대영 리포터. 네. 현장에 도착해 있는 김대영 리포터입니다. 네, 어때요? 오랜만에 다시 찾아왔는데요. 그때 반성 같은 것도 되고 그러나요? 되게 확실히 그 확실히 밤에 오니까요. 밤에 오니까요. 좀 더 이쁘네요. 좀 더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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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D 빡빡 들어오고. LED. 네. 저기 등대가 지금 열심히 열리라고 있어요. 네. 등대가 지금 열리라고 있는데. 네네. 우리 선장님들이 되게 안전하게 네. 잘 다니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시 되고요. 6시 알겠습니다. 출발하시죠. 네. 가시죠. 네네. 여기 잠깐 앉을까요? 여기요? 네. 아, 네. 인터뷰 한번 할게요. 네네. 네. 카드트립에서 왔던 대항해에 오셨는데 네네. 기분이 어떠세요? 그때 제가 화면에서 봤던 그 각도트립의 그곳이 맞는가 싶고요. 아, 이걸 보게 되네요. 그때 그 각도트립의 그곳이 맞는가 싶고 시간을 갈 때 왜 이렇게 못 살렸는가 그게 좀 의아했습니다. 지금 좀 살아난 것 같네요? 아무래도 이제 각도라는 그 사람 혼자 있을 때와 각도와 할로가 같이 있을 때 그리고 또 우리 이모티콘이 같이 있을 때는 좀 다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혼자 오시면은 어떻게 잘 살릴 수 있으실 것 같은가요? 일단은 궁극적으로 혼자 여기를 안 와요. 왜 와요 혼자? 여기를 혼자 왜 오죠? 저 그거를 전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확실히 여자친구랑 데이트하기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 여자친구 생기면 올 계획이 있으신가요? 없어요. 좀 전에 여자친구랑 뭐 오기 좋은 곳이라고 하셨는데 아니 없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프트콘이라도 하나 주세요. 네? 아 요 접했는데 요 얘는 못 버틸 것 같긴 한데 너무 스튜디오 느낌 아닌가요? 이렇게 앉아야 되는 것 같은데 조신하게 야 그거는 위에서 보여야 되니까 아저씨 약간 놀라신 것 같아요. 턱이 사각인데요? 완전 사각인데요? 이거 이거 안 괜찮아. 턱이 네모인데. 아 이거 안 괜찮은 것 같아요. 턱이 네모야. 아니야 이거 안 괜찮아. 자 다시 갈게요. 둘 셋. 아 이거 턱 가렸다. 턱 가렸다. 너무 새끼나 좀 시원하네. 그렇게 따지면 너무 제일 따뜻하게 입은 거 아닌가? 이렇게 입었으니까 시원한 거야. 뭐야라. 관종인데 좀 재미없는 관종이지. 왜 그래? 뭔지 모르겠어. 재밌어 이거. 이것도 이거 좀 이상하지 않냐? 이거 어때? 따다다. 아 이거 아까 안 돼? 들어왔어. 와보세요. 자, 갑니다. 시작.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시는 거예요? 5, 6, 7, 8.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다리가 이렇게 이렇게? 이게 이렇게 가야지. 이게 아니고 무릎 굽히지 말라니까. 아니야? 허리만 네. 움직이면 천천히 천천히. 오케이 내가 앞에 있어야 돼. 어깨너를 벌리시고 들어가 이렇게. 들어갈 때 이렇게. 따따따따따 5, 6, 7, 8. 자 이거잖아. 이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근데 무릎이 자꾸 이렇게. 그러니까 무릎 구부리지 말고 허리만 움직여. 다시 천천히 해야지. 따따따따 가자. 야 오나나 댄스. 야 이거 근데 좀 오나나 댄스 어떻게 하는 거야? 나나나나. 오 잘한다. 근데 이거는 이렇게요 이렇게. 야 관절 거. 오 잘한다. 따따따따따. 됐지. 다시 와.
아니 돌아와 그대로. 근데 왜 여기서 이거 하고 있는 거야? 앞쪽 뒤쪽? 하지. 아니 저 앞쪽이라고 앞쪽이라고 이 새끼야. 새끼야. 자꾸 뒤로 가잖아. 잘 봐 이게 잘 봐. 뭐야? 잘 봐. 이상해 뭔가. 어째서? 이상해. 왜? 왜 안 했냐? 신발 이런 거 왜 안 했냐? 이런 거 해야지. 근데 이거 없었던 거 같아. 아니 저 지나갔다. 아니야 만방했어. 아니야. 내가 볼 땐 어떻게 있니? 어 이거 빠졌어. 족발 맛집 있어. 어 겁나 맛집. 겁나 맛집. 겁나 맛집. 시장 안에 있어. 얼마야 얼마? 그 중에 일산이 있어? 아니 야 저 하늘 찍어 어떻게? 시장에 있어. 시장에 있어. 겁나 맛있어? 맛있어. 시장이 얼마 얼마야? 족발 기본 3만 원. 족발이 아무리 좋아. 가자 가자 가자. 와. 가자 집에 걸어간다. 가자. 집에 걸어가자. 걸어가자 족발. 댄스 좀 배워봤는데 어땠어요? 아 스트릿 댄스? 네. 뭐 별거 아니네. 별거 아니에요? 좀 이따 다시 한번 금방 배우네요. 좀 이따 다시 한 내가 몸친 줄 알았는데 그렇게 몸치는 아니었던 거 같아요. 몸치예요. 야 나무바닥에서 해봐. 평평한데. 아 갑자기요? 아 갑자기요? 제가 찍어드릴게요. 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아 나라고? 네네. 오 됐어 되고 있어. 자 여러분 여기는 소나무 숲인 걸로 증명이 됐습니다. 저기요 각도에게 한마디만 해주세요. 병신아 편집은 내가 안다. 개쓰레기야 개쓰레기야.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당했네. 이거 어떻게 이걸로? 10초요? 네. 여기서 이제 썸네일을 좀 한번 찍어볼까 하는데. 네 가. 그러면은 내가 너희 사이에 들어가요. 너희 그 앞 진짜로? 어. 마지막에 딱 가봤어. 다시 도저히 안 되겠는 거야. 오. 나쁘지 않아요. 가자 족발. 왜요? 왜 그거 놀라고? 할배가 좀 아 이런 데 좋아해 나. 재밌잖아 이런 데. 아가들이 있어. 돌리는 거야. 돌리는 거야. 왜 돌리는 건데? 이게 왜 있는 거야 근데 이건? 친구야 이거 왜 있는 줄 알아? 뭔지 몰라? 이거 왜 있는 걸까? 아 그러라고? 아 너무 세게 돌린 거 아니야? 뭐가? 근데 이거 많이 녹슬은 거 같아. 야 이게 많이 녹슬었네. 야 아이들이 이거 돌리기 힘들겠는데? 많이 녹슬었네. 야, 이게 썸네일이네. 일로 가려고. 이게 썸네일이네. 말이 많아 타면 되지. 이게 썸네일이네. 오씨 스나이킹. 어머, 아이 새끼. 야, 카메라를 다 쓰러뜨려버렸네 그냥. 야, 근데 이거 작은 거 아니야? 야, 너 뭐하냐? 신발랑 이런 거 왜 안 했냐고. 신발랑 이런 거 왜 안 했냐고. 이런 거 해야지. 근데 이거 없었던 거 같은데? 이런 거 해야 재밌지. 저희는 이제 시장을 간대요. 대송 시장. 대송? 송. 대송. 송태서밭 대송. 아. 아 소나무 송짜겠지. 여기 소나무가 이렇게 많은데. 큰 소나무 시장. 아니 그냥 말한 건데 뭐. 아니 제가 오늘 좀 예민한 날이에요. 뭐 예민한 날이야. 아무튼 이제 한 4시간 있으면 친구 생일인데. 생일을 맞이하여 각도가 족발을 산다고 합니다. 왜냐면 면죄부를 받기 위해서죠. 여자친구 만나러 갈 거거든요. 아, 아니야 친구 생일인데 여자친구 만나러 갈 거기 때문에. 여자친구 인정? 인정.
마지막 대인성. 저기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구피 여러분들도 아실 텐데 각도가 웬만해서 족발 이런 거 절대 안 쏘는 애잖아요. 여러분들 알잖아요. 각도는 여행 영상을 보거나 브이로그 봤을 때 절대 이제 쏘는 거는 못 보셨을 거예요. 왜 못 봐? 저번에 마지못해 휴게소에서 7,500원짜리 7,500원짜리 새우튀김 우동 먹었다고 욕을 먹었어요. 제가 아, 무슨 욕을 해? 그냥 우동 먹지 왜 새우튀김 우동 먹냐고. 웃겠어. 왜 호두과자 식사할 먹어? 거예요. 호두과자도 배불러? 전 새우튀김 우동 하나 먹어야겠어요. 새우튀김 뭐 새우튀김까지만 그냥 우동 먹으면 되지. 나는 제일 비싼 정식 5,500원짜리 있는데 7,500원짜리 먹냐고 욕을 했던. 대송시장은 얼마나 걸리나요? 다 왔어. 다 왔어요. 다 왔어? 아 지금 안 갖고 가면 되는가? 렛츠고 파리 타임. 렛츠고. 아이고 성님 어느 곳으로 가오리까 이 염정수란. 아 6년차? 7년차인데 그 정도 알지. 8년차인데 이제 그게 힘들면 이걸 이렇게 각도 조절을 네가 해. 아, 나를 왜 조절해? 아니 이거를 약간 이렇게 올리면은 네가 사람이 도구를 잘 못 쓰잖아. 못 쓰는 아키텍트스. 근데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거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면은 네 턱이 이만하게 나와. 그치 턱이 이만하게 나와. 6시 내고 한 느낌을 지금 가고 있는데 쭈마이네 6시 내고 안 쓸 랭킹 1위야 텐데. 거기. 아니 쭈마이네 6시 내고 안... 너 어딘지 모르지? 솔직히 말해. 너 어딘지 모르지? 너 분명히 몰라 지금. 대박 맛집이로 해. 대박 맛집을 왜? 야 7년 만에 오니까 모르지. 이 정도면 이 새끼 사기꾼. 여깄다 족발. 그거 아니야. 저거 우족이야 우족. 저건 못 먹어. 튀김 먹는 것처럼 거. 금값이 사는 거 아니야 지금? 너 어디가? 저기요? 아니, 어디시는 거예요? 아니 잠깐만. 지금 얘는 패닉 삼이야. 이상 많다. 여기 없잖아 이씨. 아 이상하구나. 야 6km 가야 돼 6km. 택시 타고 15분 가래. 아 믿음이 안 가네. 아니 울산이 이미 실내가 마른 분 여기 우리 네가. 동네 아니야. 우리 동네 가면 나 갈 때 딱 정해져 있어. 근데 네가 여기서 동구에서 여기 아까 조회를 했는데 배송 물건 지가 다 먹고. 각 도망갈 수 있으니까 잘 보고 있어. 여기 두풍이라는 곳인데요. 그냥 뭐 어떤 고기인가? 삼겹살? 에이 이 정도면 뭐 먹을만 하지. 이 정도면 먹을만 하지. 그래? 나 어마어마하게 비싼 줄 알고 기대한 거 같은데. 하나 죽는 거 생겼어 있어? 육회도 하나 먹어. 먹어. 많이 담아. 뒤집으니까 계속 돼지 있어서 다행. 뭐 먹을까? 다행이야? 뭐 먹을 거야? 뭐 먹게? 아 네가 골라줘. 네가 사주는 거잖아. 아이 먹고 싶은 거 먹어야지. 어 그래? 여기서. 여기서. 하나 하셨어요? 족발이 더 싸네. 그 뭐지? 두 갓? 두 갓? 먹어 지금. 봐봐 어느 정도 능력이 돼야 돼. 각도가 그거라고 하면 내가 알아야 돼. 이 정도는 돼야지 같이 다닐 수가 있다는 거야. 완전 다시 가라 했어. 갔다 넣었다. 아 좋다. 많이 먹어. 생식해. 어우 그만해. 많이 먹어. 듣기 싫어. 야 얹힐라 그러는데? 먹여주네? 한 점도 안 먹었는데. 설정이 너무 과해 갖고. 각도는 이빨이 강해서 잘 끊어가지고 괜찮아. 우리 백 대표님이 이거 자른 거 예의 아니라 그랬어. 우리 백 대표님. 그만해. 그런 게 없지 않지. 진짜 맛있다. 떨어져서 그래. 아침에 진짜 다 좋거든? 다 좋은데 양이 맛있잖아. 난 2인분 나온 줄 알았어. 뭐하냐? 그는 결국 가위를 들었다. 계란짤로 넣어, 계란. 몇 짤로? 계란. 어이야, 계란 빗나갔다, 야. 가위질 잘 못하네. 계란을 잘라야지. 아, 왼손을 잘랐더니 계란도 안 잘리네. 빗나갔네. 아, 나한테 세 보니까 각도 손에 아예 잘해. 아, 목살들. 야, 대만금 박치기.
현금 영수 좀 하고 문 좀 열어봐. 아니었어? 깜짝 놀랐네. 머스탱. 왜 이렇게 씁쓸해? 네? 왜 이렇게 씁쓸해? 아니 아니요. 엄청 씁쓸한데 지금? 아니 아니야. 장난 아니야. 아니야. 얼굴 얼굴 잿빛이 됐어. 생일 축하해. 얼굴 잿빛이 됐어 얼굴이. 생일 축하해. 아유 아니에요. 오늘 내일 할로 트립 하나 하고 가나? 오늘 건 끄시고 야 12시 30분 건데 무슨 자고 일어나가지고 오전에 하나 딱 한 군데 오전에 어딜 가 내가 내 싸고 가. 아니 그런 느낌은 아니지. 이제 이제 각도 씨 이제 떠나셔야 되는데 네. 이제 친구가 이제 네. 한 2시간 안 3시간 정도 있으면 이제 생일이에요. 네 12시 딱 맞춰서 생일 축하하는 아, 메시지를 그때 한가 할까요? 네? 그때 한가 할까요? 아유 뭐 예약 메시지 예약 메시지 요즘 예약 메시지 같이 하면 되냐? 특히 울산까지 와가지고 네. 고기를 타고 바로 네. 가네요. 아 생일 축하한다.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거의 죽은 건데 이제. 아 죽다니. 이제 가세요. 그만큼 내가 축하한다 이거. 가세요. 갈게. 네. 여자친구한테 잘 가세요. 저는 친구와 함께 의리를 지키고 있겠으니. 의리를 지키는 게 아니고. 뭐? 나. 야 오늘 갈 수도 있는데. 나 9시에 갈 수도 있었어. 나 비행기 9시에도 있었어. 그래. 꺼져. 빨리 가. 잘 가. 내일 점심 먹을까? 쟤 출근한다고. 지금 시간에 잠깐 나와. 짜장은 뭐라 하지? 빨리 가. 네. 이거 또 수발라 그러니 시켜. 허니콤보 뭐 이런 거 기대하셨을 것 같은데 저희는 아재예요. 맞아. 은정님 반갑습니다. 약간 그 누구 닮으셨는데 이 말 잘해야 돼요. 누구 닮았다고. 네 방시혁. 잘생긴 방시혁. 잘생긴 방시혁. 잘방 잘방 잘방. 안녕하세요. 제 친구 집에서 하루 제가 오고 이제 인천으로 올라가는 길인데 울산에 태어나서 처음 혼자 돌아다녀 보는 거예요. 울산 공항으로 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울산 공항 정류장에 내렸어요. 제가 타본 공항 중에 아마 버스 터미널이 기억이 나고.
해서 영상을 재밌게 만들게요. 영상이 좋았다면